인사하자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거의 10일 만에 우리가 일로서 놀러 갔다 온 거는 뭐 제가 영상 하나 올렸는데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철가는 싹쓸입니다. 어색하네. 그죠? 아, 예. 이제 실컷 놀다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또 돈을 썼기 때문에 이제 돈을 또 벌어야 안 되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무려 1시간 40분 거리에 있는 울산까지 제가 달려왔습니다. 제가 영상을 계속 못 올렸는데 영상에 또 댓글도 많이 달리고 또 연휴 동안에 또 많이 보셨더라고요.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을 보니까 뭐 꿈이 생겼다는 분도 계시고 또 제 영상을 보고 또 뭐 살아갈 이유를 가지게 됐다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런 또 제 영상이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게 정말 기쁘고 또 뿌듯하고 자부심도 생기고 그렇네요. 부디 잘 도전하셔가지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도 물론 뭐 꿈조차 꿀 수 없는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시절을 헤쳐나오고 했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인가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. 네, 오늘 여기는 커팅입니다. 커팅이라서 제가 왔습니다. 여기 발주 주신 분이 제가 또 해주기를 원하고 하셨어요. 원하셨나?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뭔 개소리야! 제가 오기를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일도 뭐 간단한 일이고 해서 뭐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간단한 일입니다. 뭐 다락을 올라가는 그 계단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 서랍을 조금 커팅해내서 좀 넓게 하신다. 그래서 제가 달려왔습니다. 지금 너무 일찍 와가지고 김밥 하나 먹고 작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아 방금 현장을 제가 여기 위에 주택 현장인데 갔다 왔는데 현장 보고 제가 솔직하게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. 아 최고의 악조건이네요. 다락 슬라브를 잘라낼 건데 다락 슬라브가 여기가 지금 이제 기존 출입구인데 네, 출입구를 좀 넓혀서 다락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. 고민이 우리가 못할 일은 없습니다만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되네요. 포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. 일단 어떠한 작업이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닥 또 두부 설기를 할 텐데 바닥 둘 때는 특히 뭐 벽도 물론 조심하셔야 되지만 바닥도 방법이 있습니다. 순서가 있고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두부 썰기를 할 텐데 그러면 이럴 때는 외부의 선 있죠. 외부의 선은 일단 마지막에 하셔야 됩니다.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게 사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요렇게만 일단 자를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저쪽 원래 외부 외곽선은 이제 그렇게 해 놓고 이렇게 쭉 자르면 한 덩그리 떨어지고 또 조금 자르면 한 덩그리 떨어지고 또 조금 자르면 한 덩그리 떨어지고 또 조금 자르면 한 덩그리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 제가 노트에다가 설명을 드려볼게요. 우리가 이렇게 슬라브를 만약에 절단을 해가지고 개구부를 내야 된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외곽 테두리는 일단 맨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. 예,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뭐 3m고 여기 뭐 2m다
이런 경우는 자주 생기거든요.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. 일단 1번 자릅니다. 그 다음 2번 자릅니다. 그 다음 3번 자릅니다. 네,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릅니다. 이렇게 자릅니다. 이렇게 촘촘하게 잘라가지고, 네, 이렇게 잘랐으면은, 여기는 지금 맨 마지막에 자를 겁니다. 이거. 안 자르고 놔둬야 됩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자르냐. 자,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라갑니다. 그럼 요 덩어리가 여기 떨어지겠죠? 이렇게 떨어집니다. 이렇게 열을 때는 이제 도로 커팅기를 쓰기도 하는데, 핸드 커팅기로 해도 무방합니다. 이렇게 쭉 잘립니다. 이렇게 쭉 잘리겠죠? 이렇게 또 이렇게 자릅니다. 이렇게 또 자릅니다. 그리고 이렇게 간격이 넓어지면 사람이 빠질 수 있으니까 우리 그 PT 아시바 발판 있죠? 그거 이렇게 몇개 이렇게 결쳐놓고 또 이렇게 자릅니다. 이렇게 자릅니다. 이렇게 자릅니다. 여기가 맨 마지막에 자릅니다. 이렇게 하셔야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. 매연도 안 빠지고 먼지도 잘안 빠지고 그러네요. 이렇게 그만큼 지금 잘라낸 겁니다.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뿌레카로 빼냈는데, 아유 이게 덩어리로 막 떨어뜨릴 그런 상황도 안 되고. 근데 그래서 이쪽은 지금 안쪽까지 빨리 해달라는데, 여기는 여기 잘라가지고 저기 조금 조금씩 한번 깨먹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쪽은 마지막에 그 작업들을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잘라서 깨내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. 완전 아이고 얼굴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얼굴 보니까 아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라. 아, 쉽게 보고 왔다가, 네, 장난 아닙니다. 저기 지금 이제 철근 있는 부분을 어차피 절단을 못해서 다 깨냈습니다. 이만큼. 깨냈고, 잘라냈고, 이제 요만큼 남았거든요. 여기 보이시죠? 네, 요만큼 지금 남았어요. 한 30전짜리인데 쭉 저렇게 네, 가야 됩니다.
뭐 다락방으로는 계단실 넓히는 일인데 이제 작업 마쳤습니다. 100m까지 다 실었고 이제 정리할 게 남았는데 해놓으니까 네, 두 배 이상 넓어졌죠. 원래 있던 개구부보다. 네, 이렇게가 작업 마쳤고. 아, 우리 울산에 온 김에 우리 울산 철거하고 시원 철거하고 1층 철거하고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갈라 그랬지. 보시다시피 꼬라지가 완전 응, 이래가지고 뭐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으면 다음에 뭐 잘 또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먹습니다. 자, 우리 전국 철거인들 이제 저는 새해 첫 철거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철거인들 꿈 잃지 마시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한번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. 진짜 힘드네. 그래도 막 또 하고 나면은 기분 좋습니다. 최고지 뭐. 하고 나면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. 아, 오늘도 우리 전국 철거인들 화이팅 하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아직 여행의 여독이 다 안 풀렸지만은 열심히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열심히 달려가지고 저도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네,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. 네,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다음 또 뵙겠습니다. 뭐야, 우리 구독자님한테 인사해라. 오늘 어땠습니까, 작업? 어떻게 했나 봐라. 말이 필요 없자. 우리 오늘 뽀양도 고생해. 집에 가서 뽀뽀를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나는 안 받고 싶다. 패스. 반사? 패스가 어딨노? 안 된다. 뽀뽀해야 된다. 나 뽀뽀를 받아. 아, 이제 가자. 아이고, 태워 죽겠다.